아 이게 리스폰 싸움이구나 지금. 야 인정. 와 와 1등이 105점 헌꾸님. 킹카님이 102점입니다 야 그래도 뭐 둘 다 100점대가 네. 딱 찍었어요. 이제 에이스 결정전 헌꾸랑 킹카네요. 네. 자 헌꾸랑 그러면 이제 1대1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105점과 102점 굉장히 비등비등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도박 한번 더 가겠습니다. 과연 축동님이 1등 할 수 있을지로 가볼게요. 그 전에 형꾸님한테 통화를 먼저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럽시다. 목소리가 되게 애기애기해요. 저처럼요? 아니 프리님은 어 그래 형꾸야 반갑다. 안녕하세요. 그래 형꾸야 그 프리님한테 인사 한번 해줘. 프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축동님이 되게 막 가오잡고 막 괴롭히시고 그러시죠? 네 맞아요. 형꾸야 애기예요.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인가요? 19살입니다. 저? 아, 네. 아니, 제가 보기엔 19이나 22이다. 아이, 뭔 소리에 다르죠, 어머니. 아, 헝꾸야, 그 이번에 몇 대면 예상하니, 혹시? 제가 이기도록 그렇게 할게요. 달라버리세요, 그 젊은이의 피! 게임 피지컬 제일 높을 때 아닙니까, 헝꾸님? 아, 맞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폼이 좋아요, 헝꾸가. 네, 그니까요. 형은 이 말로 끝낼게. 1대1에서 보자. 아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서 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시간도 딱 애매하잖아요. 네. 7전 5승 어떻습니까? 7전 5승? 어떻게 네, 생각해 헌꾸야? 저는 좋아요. 7전 4승. 7전 네. 4승? 아. 와 7전 5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네. 형님. 아니 님도 그래서 의심 안 하고 7전 5승이라 했잖아요. 야 이걸 공공을 만들겠다? 네. 야, 야 헌꾸야 그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배우면 된다. 너보다 10살 형님이신데 그렇게 배우면 된다 헌꾸야. 헌꾸님은 이제 28 형님한테 막 족발 돼지 새끼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키면 안 됩니다 이제. 근데 딱 말할게요. 네. 이 꼬맹이가 저한테 돼지라고 놀려요. 3살 차이 6살 차이. 아 6살 헌꾸야 좋은 경기 바란다. 어차피 질 거지만 너가. 네. 오케이 화이팅. 자 1대1 에이스 결정전 7-8-4선 과연 이게 누가 1등일까? 약속하십시오 프린님. 1등하면 여수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남수는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소원권입니까? 아 진짜 당연히 아, 무조건 진짜 찐으로? 네. 아 진짜 찐으로예요? 걔는 여수를 많이 알아 근데 저랑 다르게. 아 진짜 찐으로? 네. 아 진짜 이게 무조건 이긴다. 원하는 사람 있거든요. 안 받고 싶으신 거죠, 남스? 아, 도전을 안 해줬죠. 아, 남자니까. 여수 소개해준다 했으면 바로 달렸는데 이게 남스 소개해준다고 하자마자 그냥 꼬라 박으시네. 아, 첫 판을 먼저 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방금 헌꾸님이 좀 센스가 좋았어요. 왜냐면 초반에 제가 머리를 타고 다이렉트를 하려 했는데 네. 갑자기 머리를 싹 피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떨어졌네요. 아. 하지만 저 축동 항상 이런 점수들을 역전을 해왔거든요. 갑니다. 오 불미? 블록맵은 다 근본 아닌가요? 그럼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사이버카 히든러프로 제가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세워서 캐릭터 안 바꾸고 다시 갑니다. 영광이. 예. 안 바꿨으면 왜 그렇게 시간을. 시간이요? 아, 파이팅! 헌꾸가 그 흐름 가져간 걸 뺏는 거죠. 아, 방금 손가락이 또 휘었어요. 아, 혼자 하겠다. 이건 못 잡는데.
이거 완전 망했다. 어허, 이러면은 좀 사고인데. 남 스스로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아 여수로 바꿔주세요. 이게 힘이 안 나가지고 이게 아. 3대 300 치는 그런 여수도 괜찮나요? 예? 부인님 네? 그런 애들밖에 몰라요 여자애들. 3대 300이요? 네. 죄송한데 제가 3대 150을 칠까 말까인데 3대 300이면은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가 누나 아닙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쵸. 저는 그렇게 누구 치는 사람밖에 몰라요. 아 죄송 4대 0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남스로 가시죠. 남스 아니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앉아. 야 이게 해맵이다 보니까 와 한 번 꼬이면 엄청 꼬이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와 빡센데요? 알라딘 이거는 제가 질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집중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코는 리타면 다시 해야 돼가지고 아니 와!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홍콩님 죽어라 다시 하게 제발 죽어라 천천히 마음에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안전하게 하겠죠 아무래도 너뿐이 스타일 자체가 안전하게 하진 않는 스타일이군요. 와 근데 진짜 BJ 축동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헝꾸를 프린님한테 각인시켜주고 다음 텔드러너 초빙서 헝꾸 아, 점점 이제 계속 스토리텔링 하면서 헝꾸가 또 오고 다른 사람 소개하고 하면서 헬드런너 어느 순간 봤더니 점유율 1등. 어 그러면 어느 순간 봤더니 축동님은 밑바닥 아닌가요? 축동님 위에 헝꾸 있고 아, 헝꾸님 위에 또 다른 분이 있어서 딴 분 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 못했다. 네. 와 그걸 생각 못했다. 지금 4선승을 먼저 하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1승 대 3승이니까 한 판만 한 판만 지면 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와, 지금 그렇게 리스폰 되는구나. 방금 일부러 뺐거든요. 리스폰 탈 것 같아서. 와 아니 방금 아까 리스폰은 한 명밖에 못 하나요? 아니요 한 번씩 탈 수 있는데 2등만 탈 수 있어요. 아 2등만 탈 수 있어요? 네 딱 그 한 바퀴 구간에서 한 번. 아 그래서 저 친구가 그거 리스폰 싸움을 했는데? 맞아요. 야 제가 2등 얘가 리스폰 탈 것 같으니까 살짝 옆 이렇게 누르면서
와, 11 싸움 지렸다. 3대 2. 3대 2. 재밌는 맵 골라줘. 은근 저게 꼭 주는 거거든요. 이제 약간 어린아이한테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른의 심으로 약간 아 그때 보셨죠? 진블럭해 솔직히 재밌잖아요. 아 그쵸. 그때 성민쿤이랑 했을 때 보셨잖아요. 아 맞죠 맞죠. 네. 재밌어? 이건 진짜 꼭 준 거거든요. 이건 진짜 꼭 준 거. 아 진블 vs 스페이스 대시블록 골라주세요, 브리님. 스페이스 대시블록이요. 아니 그래도 저분이 네. 고른 거 딱 골랐으니까. 아 이거 네. 집중하자. 반대로 여기서 킹카가 이긴다. 멋있네. 다음 맵 이제 킹카가 오를 차례. 오케이 오케이. 네. 과연 3-3 갈 것인가? 맛있어 해봤다. 여기가 혼자 떨군 떨어지면 떨어진 떨군 건가요? 방금 머리를 계속 대가지고. 아. 소개해줘야 돼요 진짜. 네. 와. 아니 이거 고르셔서 이거 골랐는데 축동님이 다른 맵 고르려고 구차하게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저분이 고른 맵 하자고 해서 이 맵 나온 겁니다. 네. 3대 3이네요. 알리바바자고요. 채팅창이 다 알리바바네요. 알리바바 가시죠. 리스폰 싸움. 알리바바 여태껏 봤을 때 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해명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판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 그 이따가 구간에서 네. 끝난 뒤에 어떤 그건지 프리님이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심리전 할 때만 잠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한 방이 진짜 못 넘치시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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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문제 없어. 리스폰 하고? 오. 어? 아 이게 리스폰 싸움이구나 지금. 문제 없어. 어이없군. 내 앞에서 문제 없어. 이게 앞으로 먼저 손해거든요. 1등으로 가면은. 내 생각은 없어. 문제 없어. 이게 뭔 싸움이야 이게. 가는 거다. 가는 거다. 내 생각은 없어. 가는 거다. 아 이거는 헝코가 이겼네요. 어? 나이스. 잠깐만 아! 아니 분노가 모여가지고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는 분노 안 썼으면 이긴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분노 안 썼으면 분노가 네. 끊겨가지고 네. 마지막에 어차피 잡혔어요.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어차피 헝구가 잘한 거라가지고. 아 근데 마지막에 이게 진짜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좀 엄청났습니다. 이게 먼저 가면은 리스폰을 일단 무조건 타야 네. 왜냐면은
그 리스폰 차이가 많이 커서 그쵸. 그냥 앞으로 치고 난 것보다 그 리스폰 한번 타면은 쭉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등을 최대한 내가 안 뺏기겠다라는 심리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분노를 한번 더 썼던 이유는 네. 분노 지속 시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상태로 쭉 가게 된다면은 어쨌든 대시를 못 써요 분노 상태에서는. 그쵸, 그쵸.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헝구 선수가 대시를 쓰면 제가 잡히는 그림이 와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분노를 썼던 이유가 헝구 선수가 마지막 실수를 할지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네. 떨어지는 거 알았다 그러면은 분노를 안 썼겠죠. 네. 이건 마지막에 뭐 어떻게 보면은 아날이 차이였다. 그렇지만 헝구가 잘했다. 네. 헝구님이 잘했네. 맞아요. 헝구님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해주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제 지금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헝구 이제 초빙서 3편 나오고 헝구 나온 다음에 이제 헝구에서 또 잘하는 사람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밑바닥 되고 아니요. 6편간에 테일즈런더 점유율 1등. 아...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멋있는 싸움이었습니다. 4대 3이면 맞아요. 네, 거의 진짜 피터지는 싸움이었고 홍꾸님이 이겼으니까 전화 네.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인터뷰도 할 겸 그리고 형이라고 하시죠. 홍꾸 형 축하해요 이러면서 형 안녕. 그래 동생. 아 형 잘하긴 하네. 잠깐만요. 형인데 왜 반말을 아직 말 놓으라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저는 원래 형한테 반전됐어가지고. 아 근데 아직 말 놓으라 얘기도 안 했는데. 아 형 혹시 말 좀 놔도 될까요? 아니 안돼. 아이고 헝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잘하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테일즈런더 고인물 좀 있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이제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축동님 유튜브도 테일즈런더 정말 많이 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바 안녕.